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노턴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재밌는 그 이야기는 KBS FM, 클래식 FM에서 2017년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을 조사했을 때 이 곡이 순위에 올라왔고요. 이 곡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으신데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노턴으로 손이 뽑혀서 제가 오늘 이걸 선택했는데요. 이 곡은 쇼팽이 20살 때 지은 곡입니다. 20살 때 같이 지었던 곡 중에 많이 아는 곡은 이게 있고요. 굉장히 유명했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쇼팽이 이 곡으로 굉장히 유명했을 당시에 제가 오늘 여쭤보자 하는 노턴은 세상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 쇼팽의 이미지가 지금 보신 사진처럼 저렇게 핸섬하고 샤프하고 천재 작곡가로서 세상에 내놓은 곡이 있었지만 본인 가슴 속 깊은 곳에 담아놨던 곡은 제가 지금 연주할 곡인데요. 저희가 고향의 곡을 불렀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곡이 쇼팽의 고향의 곡인 것 같습니다. 20세 때 바르샤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왔는데 유학을 오기 전에 졸업 연주를 했고 폴란드에서는 굉장히 큰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천재 작곡가가 드디어 파리로 유학을 간다 이러면서 큰 연주를 열어주었고 그때 쇼팽이 굳이 자기 클래스메이트인 소프라노였던 콘스탄티아를 초대해서 같이 연주를 합니다. 다음 곡 볼까요? 네. 그 전으로 돌아갈까요? 네, 제가 이걸 넣은 것은 제가 앞으로 연주할 곡은 쇼팽의 러브레터인데요. 그 다음 PPT 보겠습니다. 네, 콘스탄티아라는 클래스메이트였는데 쇼팽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문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쇼팽이 고백을 못했대요. 고백을 못하고 유학을 갔는데 아마 그 졸업 연주회 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얘기를 못했나 봐요. 근데 저 사진에 보면 그 여성분 그 가슴에 장미꽃이 보이시나요? 그 장미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같이 유명했던 소프라노 콘스탄티아에게 쇼팽이 말을 못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언젠간 기회가 있겠지 하고 유학을 가겠어요. 근데 가자마자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약간 전쟁 같은 이유로 다시는 폴란드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쇼팽이 연주 때문에 폴란드로 한두 번 간 적은 있었는데 20세 때 폴란드를 떠나고 나서 파리에서 유학생이 되고 이민자가 되면서 본인의 고향으로 결국엔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유품에서 저 장미꽃을 신은 저 콘스탄티아가 졸업 연주회 때 쇼팽에게 건넸던 장미꽃인데 쇼팽의 유품에서 말린 장미꽃이 한 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그 첫사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그리움과 한이 맺혀있었던 것 같고요. 쇼팽이 죽을 때 자기의 심장을 바르샤바로 보내달라 해서 죽은 바로 직후에 심장을 고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쇼팽의 모든 유골이 폴란드로 돌아간 것은 1960년. 쇼팽이 184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리에 묻혀 있다가 폴란드로 돌아갑니다. 가슴 아픈 쇼팽의 러브레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의 끝판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연주하고 싶은 곡들 중에 하나인데, 실은 이게 전공자가 연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 맞아요. 근데 전공자는 무조건 잘 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곡이어서 제가 선택했고요. 이 곡은 개인적으로 저희 아빠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제가 아직도 한 번도 아빠 앞에서 저희 모든 서포트를 다해준 저희 아빠, 친정 아버님 앞에서 한 번도 연주 못한 아쉬움이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도 지금 위에 보면 오퍼스포트라고 66번이라고 써있잖아요. 저게 4후에 출판됐다는 뜻이에요. 저런 그 POSTH를 보게 되시면 그건 4후 출판인데, 이 곡이 쇼팽이 살았을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쇼팽은 출판을 원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프라노, 첫사랑인 소프라노의 영향으로 쇼팽의 곡에는 어떤 곡 한 부분은 소프라노 아리아 같은 부분이 꼭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성진 씨의 인터뷰에서도 쇼팽의 곡은 꼭 오페라 곡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곡에도 중간 부분에 아름다운 아리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짧은 두 곡을 준비했는데 제가 사실은 관객석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나요? 네. 네. 어린 친구들 손 좀 흔들어 보세요. 이번에 곡은 출전스 코너로 제가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강아지 왈츠, 쇼팽의 강아지 왈츠인데 쇼팽의 왈츠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을 보면 재미있을까요? 쇼팽이 강아지를 길렀던 것 같아요. 이 곡에는 바로 이렇게 점프하는 것 같은 거, 리딩하는 거. 두 번째 다시 볼까요? 네, 저 강아지의 그 방울이 보이나요? 이렇게 방울이 보이면 딸랑딸랑하는 그 소리, 그 다음 보면 사실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슬라이딩하고 이렇게 막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강아지가 이렇게 쭉 넘어지는 장면,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꼬리를 물려고 핑핑핑 도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쇼팽이 보고 재밌게 작업하는 겁니다. 같이 즐겁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우먼 뉴스의 아프리카 오리진으로 19세기 중반부터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왔던 케이크 워크의 작곡가는 데뷔스예요. 드뷔시인데 제가 실은 첫 번째 곡으로 드뷔시의 다이빗을 연주해본 가장 유명한 곡인데요. 그거는 드뷔시가 28살 때쯤 충만한 감성으로, 파리의 감성으로 아름다운 곡을 작곡했는데요. 이 케이크 워크는 다 뭡니까요? 네. 이 케이크워크는 드뷔시가 작곡한 건지 저걸 먼저 볼게요. 뭐가 케이크워크인지 저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댄스. 이제 옷은 되게 멋있게 입었는데 굉장히 재미있고 재치있는 음악입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드릴까요? 네, 이 사진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인데 드뷔시와 엠마라는 드뷔시의 딸인데요. 드뷔시의 인생은 저 딸이 태어나기 전과후로 굉장히 음악도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말로 하면 정말 딸바보였어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곡으로 들었던 그런 감성 충만한 곡도 있었고 음악사에 남을 만한 아주 훌륭한 곡들이 많이 있었지만 드뷔시가 딸을 위해서 재밌게 작곡한 곡도 있었습니다. 이 곡도 딸을 위해서 작곡한 곡인데요. 여러분들 즐겁게 굉장히 짧습니다. 즐겁게 인주해 주시기 바랍니다.